동행의 신앙, 묵상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새길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35장 4절. 오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피 말씀.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 가느냐보다 누구와 여행을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여행지가 보잘것없고 험한 곳이라고 해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사야 35장은 34장에 이스라엘을 신원하시고 에돔을 멸하시는 내용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메마른 땅, 광야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어떠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해 보이는 당신의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이후 35장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의 내용들이 열거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다리를 절던 사람, 말을 못하던 사람이 회복됩니다. 사막에 연못이 나고 메마른 땅이 샘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은 맹수로부터 보호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노래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터전이 광야인지 옥토인지는 그 땅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속적 기준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피 실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공동체의 무릎 기도, 우리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가족들 모두 환경과 상황을 넘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두손 묵상, 나의 삶에 주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